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이승훈 권사님 온전한 11조 올립니다. 귀하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할 일 많지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뵙고 만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내 영혼에 산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이곳 청담동 십자교회 수요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과 열정을 보시고 주여 올 때는 지치고 고단하고 텅 빈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모두가 건강하며 강건하며 회복되고 충전되어 성령 충만하여 웃고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을 잘 사내시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다 내려놨사오니 뜻대로 하시고 원대로 하시고 3만의 천오백까지 약속대로 실현되어서 가족권은 물론이요 자녀끼리 평탄하게 하시고 작은 소원 큰 소원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100세 시대에 건강하며 강건하며 튼튼하며 장수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수많은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할 수 있는 효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까지 드렸사오니 10의 1조 드렸사오니 10의 2조가 되고 재물이 늘어나게 하시고 물건에 축복받게 하시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꼬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손가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돌봄으로 형통하며 창대하며 부유한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할 때마다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옆사람과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목을 따라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마음을 곱게 먹었더라면 생각을 바르게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느는 게 한숨이고 느는 게 후회고 늘어나는 게 눈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걸 다 이제 끝내시고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서랍 정리, 장롱 정리, 집안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인생을 싹 정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칭찬과 또 면류관 받을 만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배움으로는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좀 나을까 싶었더니 보면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가룟유다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을 생갈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가 하나의 예수가 아니라 돈과 맞바꿔 쓰는 현물로 보입니다. 예수를 저버리는 가룟유다의 이 망령된 생각, 우리 생각을 마귀가 붙잡으면 우리는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는 악할 수밖에 없고 또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 마음에 고민이 가득 차고 생각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추해져요. 볼품없어져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 관수, 생각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금시간도 될 일이 아니라 마음도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어주셔야만 우리는 건강한 마음, 밝은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같은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신지, 마음이 황무지, 생각이 오염된 그런 삶에는 그야말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잘 나가는 현자들, 랍비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그대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 생각하시오? 한 현자가, 앞에 있는 현자가 말합니다. 아, 그거야 당연히 부귀죠. 부귀가 있으면은 견고한 성 같아서 마음도 든든해지고 또 어떤 것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부귀가 최고의 복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부귀죠. 또한 현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대는 뭐라 생각하시오? 예, 저는 덕이라 생각합니다. 덕. 인생에 덕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지고 인생이 위롭지 않습니다. 덕이라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갑자기 한 현자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오. 왕은 그렇다면 뭐가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대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야 사람을 사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탈무드의 솔로몬의 한 말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평강.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일에도 능률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뒤틀리고 뭔가에 붙들려 있으면은 모양새는 사람이지만 그 삶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추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생각이 뭘까요? 사전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이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생각이란 어떤 사람이나 일따위에 대한 기억. 생각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음은 뭔가?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마음이란 사람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마음이란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뭐 여러 가지 과학도 이렇게 풀어놨지만은 우리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내 마음이 이런 같지 않다는 것. 내 생각이 이런 같이 이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처로, 그 어떤 잘못 만남으로, 그것도 잘못된 학습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전같이 순수하지 않고 생각도 오만 가지 생각으로 꽉 차서 비록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참 많이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요구하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 내 생각 붙들어 주옵소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 마음과 생각 붙들어서 이탈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가른 유다처럼 내침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십자가 삶을 잘 완수하는 자기 삶을 다 완수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도 아닌데 얼마나 감옥이 감옥 같겠습니까? 요즘이야 지금이야 감옥이 현대식으로 되어있지만 이 당시 감옥은 그냥 구덩이입니다. 거기에 오만 가지 벌레 부스에서 눅눅하고 칙칙하고 그곳에 처박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여러분 기뻐하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므로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니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약자를 괴롭히고 세상에 본의 안 되고 그런 안타까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잡지 말고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오. 나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 있으나 여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요 여기가 바로 교회요 여기가 바로 사역지요 여기가 바로 사명자요. 이렇게 오히려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바깥 교인들 향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바로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통해서 부부생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대인관계 특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모두가 다 신앙에 벌어서서 약자들을 돌아보고 믿는 자를 권면하고 믿지 않은 자를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축복의 한 해, 축복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라고 강력히 추천하면서 그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들에게 숙제를 세 가지가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대들을 지킬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 옵니다.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자주 종종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그들 눈에 보이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는 천보다 만보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시는 상황에서도 기뻐하시오. 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을 보장하고 우리의 구원을 해주셨고 천군 천사를 붙여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믿음으로 기뻐하시오. 노래하시오. 찬송하시오. 베드로도 옥중에 있을 적에 그가 기도하며 찬송했고 바울도 옥중에서 기뻐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참 어찌 보면 미친 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입니다. 보세요. 돈 벌러 갈 시간에 돈도 안 벌고 세상에 여행 갈 시간에 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벌금 대낮에 기도원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눈에 비친 그들의 미심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잘 미친 것이고 제대로 미친 것이고 축복받는 미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받아서 스스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렇게 인생을 은둔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들에게 신앙은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뻐하시오, 노래하시오, 찬송하시오, 입으로 선포하시오, 외치시오, 기뻐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근력이 튼튼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으면 대한민국이 이 모양 되겠습니까? 다 부실해요. 약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없는 아이들, 마음 근육이 없는 아이들, 한 해 우울증 환자가 40% 늘었답니다. 아이들이에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어른만 우울증인지 아십니까? 아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려요. 왜? 이게 뭐야? 내가 낳고 싶으면 안 낳아. 낳고 보니 참 대한민국이 전쟁터예요. 살벌한 경쟁터예요. 얼마나 사람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이들의 그 깨끗한 마음이 피멍이 들고 멍이 들어서 아이들이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생 2학년 A양이 손목에 칼을 댔어요. 피를 낭자 흘리다가 간신히 구출을 받았어요. 부모가 왜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담 교사가 대화 속에서 마음을 엽니다. 예, 남자친구가 헤어지세요. 이 아이에겐 남자친구가 하나님입니다. 남자친구가 전부예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세요. 기댈 데가 걔밖에 없는데 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저는 글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부모는 늘 공부해. 공부해. 아주 그냥 이게 하루의 인사처럼 공부해. 그 말만 하고 닥달만 하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대화 시간도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 키들 때는 이 남자친구 얘 뺏기 없는데 얘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떠난다. 살맛이 안 나. 정신건강이 참 우려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받는 바로 아이들을 통계에 조사해봤더니 19세 이하 아이들이 계속 해마다 늘어난답니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가구만치 42%가 증가됩니다. 그러니 올해 2019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증가하겠습니까? 19세 이하 불안장애 환자도 2017년에서 2019년 18년 넘어간 사이에 더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어른만 우울증 공황장애가 아니라 애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를 우리나라가 마음 근육이 없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보세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더 문제는 학교 시간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답니다. 왜? 선생의 실력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우리 학원이 더 나아. 학원생이 더 엘리트고 VIP고 더 잘나. 그러니 학교에 매력이 없는 겁니다. 가정교육의 문제, 학교육의 문제, 학업 경쟁, 더더군다나 가족 해체,
IT 발달로 요즘 애들이 IT에 빠져있다 보니까 점점 이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에 맞춰서 친구나 부모와 대화도 거의 없고 밖에서 뛰어놀며 스트레스 풀 시간도 전혀 없는 현실.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자해나 자살을 택하는 요즘의 아이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 예전 뭐 한번 보세요. 예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튼튼한지, 내 마음이 건강한지,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양심에 손을 줘도 나는 참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뭔가 역주행하는 자기 자신 앞에, 왠지 자식 앞에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굽니다. 바울은 오히려 참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적응하고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기쁨만 있지 예수님은 우울한 날이 없어요. 항상 밝고 맑고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약절받던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이 똑같이 닮아가지고 기쁨의 전염이 돼가지고 늘 스마일 표정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오해 중에도 기뻐하고 애매한 중에도 기뻐하고 그 신앙의 달인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을 메시지를 전하기를,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기뻐하시오. 어차피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생의 종결, 바로 해답입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 선을 함으로 예수만 믿으면 해결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여러분 신앙은 아직도 눈앞에 걸 보고서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두통으로 시달리십니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하나님도 참 불편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랜 세월 신앙을 했는데 제자리 걸음, 안들뱅이, 유치원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 무한경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우달 씨는 행복사냥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즐거운 해석 능력에서 온다. 삶을 잘못 해석하면 우울함과 무상과 허무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문제보다도 해몽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찾아봐라.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 핍박자 그 배후에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믿음을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웃으며 격려하며 배려하며 끌고 가는 멋있는 신앙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오.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생각도 건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첫째는 기뻐하시오. 기뻐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시오.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아멘, 아멘. 기도 없이 살 수 있나요? 간구하는 이러한 과정 없이 응답할 수 있나요? 참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참 숙제더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좀 더 센 문제는 간구를 해야 돼. 간이 저럴 정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마치 굳이 표현하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된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하나님 막어. 방해를 해. 자꾸 딴 길로 이끌어. 나의 삶의 고난의 터널을 끝마치 못하고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왜? 너는 이제 내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등기전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사건건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께 타진하고 결재판을 들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식교육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지혜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세게 길게 진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확실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기도를 참 뜨겁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스스로 알아. 내가 얼마나 뜨겁게 밤을 달구며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기도라는 그 놀라운 은사 가지고 잘 버텼는지 그런 화려한 영적 체험이 다 있어요. 오늘의 후배들은 그러냐고 말해요. 오늘의 자식들은 그러냐고 말해요. 나는 그랬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그 유전자, 기도의 그 에너지, 기도하는 그 모든 전사들이 자꾸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있어요. 툭 하면 법정으로 가고, 툭 하면 싸우려고 하고, 주먹이 나가고, 이런 꼴보기 싫으면 이민 가버리고, 참 우리 사회 보면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오는 종 가는 종 있는데, 말도 독스럽게 하고, 어른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러고, 선생님 하늘처럼 받들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하도 걸리는 게 목사라서, 부딪히는 게 사람이라든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서글프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신앙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잠이 벌떡 깨요. 아니, 좀 천천히 깨면 좋아. 세상에 눈이 번쩍 떠져버려요. 아니, 뭔 일이지? 뭔 일이지? 국가가 무슨 위기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아마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특히 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날 아시듯 내가 나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나의 이 게으르고 늘어지고 멍때리고 뭔가 붙박이장처럼 서 있기만 하고 알라지 못하는 닭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나, 이렇게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걸 스스로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걸 돌파하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참 크죠. 초등학교 시절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에게 산길 가다가 한 순례자가 호랑이를 만났어. 그래서 막 기도했잖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말이야 호랑이도 기도해. 호랑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아이에게, 최일도 목사에게, 누가 기도, 어느 기도가 응답받은 줄 아냐?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궁금해가지고 답을 들리길 바랬는데 어머니가 자꾸 뜸을 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기를,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먹었어. 애가 충격을 받은 거죠. 당연히 순례자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호랑이가 잡아삼켰다니. 그래 깜짝 놀란 아이에게 우리 최일도 목사에게 하는 말이, 일도야, 하나님은 청원하는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셔. 예수님의 생애 보세요. 예수님은 떼쓰고 용쓰고 힘쓰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닉네임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문형 기도하십니까? 그 언제까지 그런 기도에 늪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들 하나님이 내 요구들을 들어준 날도 없고 들어준 예도 없어요. 저는 목사 될 걸
꾸며줄 생각 안 했고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런 가문도 아니고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문 용정리 양촌 그 촌구석에 그냥 살다가 아버지 서울 따라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사촌선생이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마지못해 지겨워서 아주 지겹게 전도해서 한 번 두 번 나갔다가 하니까 턱 붙잡혀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벌써 다 여러분들 신방에서 여러분들 지나간 모든 걸 다 저도 알고 있는데 다 보면은 내가 요구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곳에 별로 없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고 이 정도 된 거 그분의 작품입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아멘. 앤드루 머레이가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경청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청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기도의 맛 우리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그 달달한 맛, 뜨거운 맛, 황홀한 맛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그 녹슨 기도의 도구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시어머니. 아멘도 안 하시네. 아, 시어머니도 안 하시나? 기도하는 아, 참 기도 한 번은 참 옛날 자꾸 생각나요. 그 뜨겁게 지붕이 들썩했던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화려한 시절이 다 이제는 저 동남아시아로 넘어갔는지 저 아프리카로 넘어갔는지 기도의 그 열정이 다 사라진 현실. 그리고 원장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장관도 기도하고 군인도 기도하고 대통령도 기도하고 전라도도 기도하고 경상도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 소리만 듣고 다 따라서 해요.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아 그럴 때면 또 속이 막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물과 기름이 따로 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참석한 저 여러분들이 이제 본을 보여서 그래도 기도에 노하우가 있으니 다시 한번 기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권사, 장로, 집사로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도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줘요. 곁길로 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눈을 떠서 함정과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않고 피해가게 하시고 왜 기도에 이 놀라운 특권과 은사가 있음을 왜 활용하는지 꼭 얻어 터지고 꼭 어려움 당해야 뒤늦게 철든 바로 아이들처럼 우리 뒤늦게 기도하는 그러한 소잃고 외양 고치는 시기의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꿈꾸며 기도하시고 알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속히 맙니다.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가 지켜줄까요? 금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찾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켜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아무나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해요. 체험 있는 사람만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용 원장입니다. 한센병으로는 아주 대가고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을 한센병만을 치료하는데 연구하고 그렇게 치료에 헌신했던 이 사람. 출장차 미국을 떠나 영국에 건너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서 목적지를 가는데 참 긴 시간이라 그가 자리도 협소해서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뭐 기차에 몸을 싣고 갑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벗는데 발뒤꿈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번뜩 얼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날카로운 핑거를 날카로운 걸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복숭아뼈 아래를 폭 찔러봤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어? 다시 또 찔러봤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어. 더 세게 찔렀답니다. 근데 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어. 와메, 한 생명 걸렸네. 50년을 한 생명 투자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얻어진 것이 바로 한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자기 인생,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자기 인생의 말로를 볼 때마다 잠이 안 와. 서글퍼. 이게 뭐야? 고통의 감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발을 찔러봤습니다. 아, 그런데 딱 찔러자마자 비명이 얼마나 아픈지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비명의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픈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파야 살아있는 겁니다. 청춘은 아프다 그러는데 아픈 청춘들이 그 아픔 때문에 살아있고 더 아픔을 뚫고 나가듯이 아픔은 그 사람을 더 건강으로 면역성을 키우게 되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건강관리 잘하게 하는데 오늘 이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 잠깐의 그 밤사이였지만은 자기가 한센병 걸렸다가 한센병 놓였다는 그 사실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이제는 감사가 그의 인생의 주제가 됐고 존재 이유가 됐고 그 감사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걸어있는 거 감사하세요. 간혹 우리는 중환자실에 가봐야 돼요. 뭐 그런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간혹 한번 내가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날 때 중환자실 가보면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아파 보세요. 집안이 우울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웃지도 못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물질적으로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는 온갖이 참 많이 희망이 없는 가정을 보여준 걸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없는 타령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거 가지고서 불평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해서 경제의식에 뒤쳐졌다고 해서 스스로 자각하거나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되찾고 감사하는 신앙을 되찾고 감사를 입으로 습관적으로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만 많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에만 바라보면요. 재미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바로 내 주변에 나보다 열등한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세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로 그렇게 와서 일자리 얻기 위해서 그먼 길을 어떻게든 길 쓰고 와가지고서 우리나라 농촌이고 어촌이고 많은 그 이방 바로 민족이 들어와서 지금 일자리 얻어가지고 살아갑니다. 받은 돈 고스란히 본국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해맑게 그들이 그 취업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있음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은 참 우리가 한때 우리가 다 그랬는데 이제 등 따서 배불러가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 못하고 있는 것에도 감사 못하고 이만한 것에도 감사 못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있는 거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